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서울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겸용. 약간, 아파트형이죠. 아파트형 오피스텔인데, 봉습하게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견적을 내고, 의뢰를 받고, 현장을 갔습니다. 봉습하게가 일어나는 현상들은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몇 가지만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뭐 이렇게 원인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들은 뭐 웬만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해결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 현장만큼은 정말 꼼꼼히 체크해 보지 않으면 아마 그 누가 와도 비록 지금도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와도 아마 제 생각에는 90% 놓치고 갔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봉습하게를 다양한 현황들을 많이 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오픈을 안한게 되게 많은데, 사실 여기도 지금은 음소거로 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저 나름대로 또 이런 디테일한 것도 챙겨서 지금 찾았던 원인 해결을 한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오픈할 순 없어서. 일단은 보통 저렇게 통기관을 먼저 확인을 해요. 또 통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통기관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가장 쉬운 게 통기관이 막혔을 때 뚫어주는 거는 그건 별거 없습니다. 그건 그런 거는 뭐 쉽게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통기관 엄청나게 깨끗하잖아요. 저렇게 통기관이 깨끗한데 이제 다른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관 도면하고 그 여기 관리자가 알고 있던 배관 도면하고 좀 다르게 있었어요. 원래 저렇게 확인한다고. 저렇게 깨끗합니다. 사실 통기관이 딱그 막힌 통기관들은 원래 처음 넣자마자 상태가 심각한데, 여기는 넣을 때부터 너무 깨끗해가지고 통기관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쪽으로 제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한 경험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킬을 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와도 아마 바로 원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제 통기관이 너무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대에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바로 세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문제 특정적으로 생기는 호시에 지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뭐가 문제냐면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그 원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물을 내려가면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층에서 내렸을 때 어떤 증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0몇 층인데, 20몇 층, 약간 여기는 이제 저층이죠? 고층서부터 층마다 물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증상들을 다 꼼꼼히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봉습하기가 일어나는 변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전층의 라인에 지금 약간 꾸역꾸역 거리죠? 물을 다내 층마다 다 내려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층마다. 근데 여기가 그날 당일날 호시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층마다 내릴 때마다 또 일어난 증상이 또 다르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일단 변기 뜯기 전에 먼저 입산관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변기를 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물 내리면서 증상을 봤는데, 딱히 저기서 문제가 없어요. 예, 저기 입산관에서도 저희가 딱 보면 알거든요? 입산관 상태도 보면 알아요. 근데 너무 깨끗해.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도면을 보면서 변기를 뜯고, 일단은 변기를 뜯고 그 밑에까지 다 확인을 하자. 보통은 봉습하게는, 그러니까 저 물이 빨려나가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적 위층에서 물이 내렸을 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층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시경을 넣어봐도 행주강까지 너무 깨끗한 거야. 예. 엄청나게 깨끗하죠. 예. 깨끗합니다. 지금 도면도 보고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뭐가 지금 내시경하고 저 도면하고 지금 보면서 배관의 구조를 좀 보는 거예요. 왜 물을 내리면 봉소파괴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기서 도면을 보면서 원인을 찾은 겁니다. 네, 저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못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한 다음에 알려드렸습니다. 관리자분한테.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네, 하지만 비용은 똑같이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와가지고 되게 큰 작업일 수도 있는 상황을 정밀한 검사로 인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고 갑니다. 이렇처럼 우리 진단을 어떻게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단순히 요즘 신생업체들 보면 단순 변기 막힘도 그냥 뭐라죠? 예, 그냥 단순 변기 막힘도 그냥 무조건 변기를 뜯고 작업을 하고선 안 되면 출장료 받고 빠지고 변기도 안착도 안 해놓고 막 이런 막 이런 업체들 되게 많대요. 이게 전문가 진짜 전문가가 되지 못할지언정 사기꾼은 되지 말아야죠. 요즘 이 업계에 완전히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욕을 먹고 있어 지금. 아무튼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으르르 음악 소리.